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민중 후보 서울지역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민혁, 뜨거운 가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대책본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백기환 선생님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 추천은 물론 선거대책본부에서 자치 질서와 자치 구조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자본주의의 착취질서라는 배식기를 위해서 착취질서가 가는 자본주의를 김영삼, 정주영, 김대중까지 제3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하는 자리로 선언합니다. 바로 이 자리는 감사합니다. 돌아온단다. 투쟁 백기환 신발한 힘오라. 자본가 개판치는 이 세상 가라앉고 산뜻하게 밝은 날 노동자 권력 쟁취 쨍하고 사회 노인 세상 돌아오고 사회 노인 세상 돌아 우리 나라
여러분이 계시는 이 고장은 원래 옛부터 섬나루라고 하는 말이 전해오는 고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 온몸으로 움직이는 최고 형태는 역시 춤인 겁니다. 그래서 춤꾼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한판춤에 목숨을 걸어라. 한판춤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나의 살이, 하나의 춤살이도 나오지 않는다. 춤꾼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지 여러분, 춤꾼들도 한판 춤에 목숨을 거는데 이제 여러분 대박에 맞습니다. 그하고 대안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민중 후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한 좋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더니 그에 따라서 관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중 후보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대연합구도를 자청해서 완결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대중신이 앞서 요 며칠 전에 영국의 왕이 불란전과 고민인가를 했는데 비서대사가 만들고 돈을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왕도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다른 청수로서의 대통령이 국민으로서의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세웠어요. 자, 여러분 민중 후보가 집어를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집어를 하면 너 정신을 잡아 불러와야 합니다. 아마 자기 개인적으로 한번이라도 60억을 쓰고 여러분 나 몽땅 선입구만 모였잖아. 백성이 똥통을 내면 똥통을 내야 되고 백성들이 연탄 때문에 고생하면 연탄값이 얼마고 연탄간이 얼마고 연탄이 피었다가 죽는 것이 뭐인지 알아야 되는 이런 대통령이 나올 때만이 이 나라의 민주화는 완결될 수 있다고 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 다만 우리 민중후보운동에도 애는 없지 않습니다. 소련이 망하고 나서 지금 전 세계는 보수와의 물결이 도동이 판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련이 망하고
불지지지하고도 싸워야지만 일찍이 바닷가에 한번 가보셨소?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우리 보수 여당과 야당이라고 하는 머리를 지는 허무지의 밑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서 허미를 깨야 합니다. 민주의 주도하는 정권 교체 주조는 패배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싸움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좌절은 정신.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 속에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고는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은 지금 대통령만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정권을 바꾸자는 겁니다. 정권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은 지금 세상을 바꾸자는 겁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보수냐 진보냐고 하는 구호를 두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싸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는 주도하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금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누구나 다 같이 앞장서 나가는데 우리들에 대한 약점이 몇 개 있습니다. 너무나 돈이 없어. 오늘 후원의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처럼 나보다는 학벌이 낮잖아. 나만 국민학교밖에 못 되겠죠. 여러분들은 죽어도 학교 낮아졌잖아. 동창한테 전화 걸어요. 이거 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되는 게 좋겠어? 그러면 몰라라, 구차라면 이거 봐! 그 있잖아, 왜? 백기환 선생, 민중후보. 민중후보 울면, 울면은 네가 대통령 되는 거야. 그 3만원 내고 대통령 하면 눈이 된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는 대표의 눈이다. 그런 생각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신바람을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